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6월 18일 마감 시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하이닉스 질문 주셨는데 단가 남겨주십시오. 단가 남겨주셔야 좀 더 정확하게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 좀 해보죠. 자, 코스피 시장 0.38% 상승, 코스닥 0.59% 하락했습니다. 닥터K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고 계신다면 코스닥 별로다 그랬습니다. 코스피가 더 낫다 그랬고 여지없이 오늘 그대로 다이렉트로 밀립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2610억 매수했고요. 기관이 869억 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양호한 반면에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야 될 만한 상황은 외국인이 선물 6,500계약 매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고, 자, 여기 보시면 아침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선물을 자꾸 사들어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락하던 곳에 베팅했던 걸 만기일 지나고 난 이후로 상승적으로 이제 조금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닥터K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늘 보면 장중에 조금 턴하는 모습 잠깐 보였었거든요. 이때 이제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인탑스를 살짝 매수한 그 정도고 코스닥은 오늘 접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야 지금 여기 보시면 단일가 매매에서도 상당한 폭 매수가 들어온 것 같네요. 그죠? 야, 이거 16시 아닙니까? 그죠? 2200억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블록딜이 있었습니까? 혹시? 어쨌든 외국인이 대거 매수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베리 굿입니다. 좀 전 놀랐어요. 그러니까 방송 제가 분명히 천억 정도 들어온 건 알고 있었는데, 천억이 아니죠. 400억인가? 그 정도 들어온 건 알고 있었는데, 야. 땡큐. 땡큐, 브로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깐죽대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체크 좀 해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야, 형기, 너 하이닉스. 야, 팔아야 되는데 왜 안 팔아? 응? 형이 팔아라 했잖아. 그리고 형기야, 또 혼 좀 나자. 너 자꾸 천짜리, 이천짜리 그런 거 할래? 칭찬 절대 못 해줘. 너 20% 먹어도 칭찬 못 해줘. 그 앞에 가면 볼까? 잠 기다려봐. 딱,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20% 먹었다고 칭찬할 것 같지? 노우다. 그 앞에 딱 봐봐. 장대 연봉이 얼마나 크게 밀렸고 오늘도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쳤는지. 그런 거 하다 큰일 나. 흥기야 정신 차려 정말. 응? 자, 그러면 단가 하이닉스 안 남겨주시니까 흥기 것을 하면서 같이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단가 얼마인지 남겨보십시오. 셀트리온도 가지고 계신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닥터케어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시장 상황부터 판단하자면 장 초반에 강한 반등 그리고 눌려도 여기를 안 깨는 것이 상당히 양호한 것입니다. 5분봉이거든요. 5분봉에서 올라타고 난 이후에 여기 안 깨죠. 양호한 겁니다. 양호. 자, 그렇다면 기쁜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릴까요? 자, 지금 야간선물시장 0.28% 오르고 있는데요. 자, 뭐 어떤 상황이다? 여기 딱 보시면 지금 장중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장중에는 별거 없었는데 다우존스 장 마치고 우리나라 장 마치고 0.57% 상승 중이고요.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0.94% 상승 중입니다. 분봉 한번 볼까요? 자, 몇입니까? 그죠?
여기부터 갑자기 뜨죠, 그죠? 장중에는 별로 큰 등락 없었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양호하다. 그죠? 닥터케인은 지금 풀베팅에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FOMC 쪽에서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을 텐데, 그죠? 일단은 시장이 양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상황 체크하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를 미는 거 보십시오. 오늘은 바이오 완전 두들 맞았거든요. 20%씩 막 두들 맞았습니다. 그죠? 네이처셀 그리고 ABL 바이오도 뭐 20%는 아닙니다만 상당폭 하락 있었고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상당히 낙폭 있었고 좀 이따 챙겨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7,900원. 셀트는 158,000원. 158,000원. 30만원권에서 절반 팔고 들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닥터케이가 최근에는 18만 3천원에서 매수한 이후에 20만 한 4, 5천원 정도까지는 홀딩하고 그 다음에 던졌는데 셀트리온 생각보다 강해요. 일단 그러면 다시 노리면 되는 겁니다.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내일 더 밀리기가 십상인 모양이다. 그죠? 코스닥은 그래요. 왜 그러느냐?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일 한번더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오늘,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아닙니까? 그리고 테마주들이 코스닥에 포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겁없이 700억 샀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망가야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낙폭이 심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더 사고 있다. 안 된다 이겁니다. 반대로 궤적이 반대 아닙니까? 시장은 낙폭 크게 쭉 빠지는데 개인은 더 산다.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돼요. 내일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물타기일 거 아닙니까? 뭐 끝내주기 가능 섹터가 없었어요 오늘. 근데 물타기 했는데 내일 한번더쭉 빠지면 신용으로 매수했던 물량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로스쿨 물량 상당히 내일 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코스닥 별로 안 좋다라는 것까지도 맞춰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는 양호한데 경롱이 하나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나머지 다 양호. 자, 그렇다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이거 보십시오. 바이오가 오늘 좀 폭탄 맞았거든요. 하이닉스 먼저 질문해 주셨으니까 하이닉스 안 좋다 그랬습니다. 닥터케이가 여기서는 한번 낙폭 과대로 한번 살려면 사라. 그리고 적당히 끊어내고 왜? 못 가니까 끊어내고 다시 여기서 밑으로 깨지면 손절할 각오 있으면 해라. 그리고 여기서 던져 그랬습니다. 근데 홍기 안 던졌잖아. 그지? 64,180원. 홍기야, 여기가 딱 깨지면 던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딱 튕겨 내려오면 잘 뚫고 못 가고 튕겨 내려오면 던지라 그랬는데. 그지? 여기서 던져야 돼요. 자,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너무 안 좋고요. 자, 외국인이 제법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냥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세 한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으나 그것도 정석적인 매매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한번 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서 들어갔다기보다. 그죠? 닥터케이도 이전에 그죠? 하이닉스 많이 매매했었어요. 손절도 좀 하기도 하고요. 시장 안 좋을 때 손절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반등이 나오긴 하나, 64,800원. 그 위에 여기 21권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그건 정석적인 겁니다.
자, 여기를 21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거 체크하시고, 만약에 62,500원 여기 더 무너진다면 밑으로 더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미국에서도 브로드컴이라고 반도체 관련돼 있는 회사 연간 실적 전망치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저께죠, 아마 어저께 낙폭 5% 이상 낙폭 하락폭 기록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입니다.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 지수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강한 상승세 이루다가 그대로 꼬꾸라지고 다른 그죠? 다우와 나스닥은 그래도 반등 강하게 하고 있는데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다는 걸 이걸 보면 대부분 알수 있겠죠. 넌왜 날아가는 거니? 잠깐만요. 어차피 해도 나오지도 않네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 흥기야, 쿨은 생각하지 마. 안 돼. 흥기는 맨날 혼나네. 흥기야, 아쉽게 주식이 아쉬운 게 어딨어? 어? 주식은 냉정해야 된다. 형이 애정이 있으니까 한마디 해줄게. 흥기야, 주식을 사랑하면 안 돼.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면 안 좋은 모습도 예뻐 보이고, 미련 때문에 좀 잘못한 거 있어도 감싸주려고 하고, 다 내가 그냥 좀더 참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좋아 보여서 만약에 여기 저점이다 싶어 샀잖아. 그까지는 나무라지 않겠어. 그런데, 올라갔다가 여기가 장권이라는 거를 모르냐? 여기가 장권이야. 그리고 던지라고 내가 무료 채팅방에도 날려줬잖아. 던지고 놔야지. 20% 먹는다고? 여기서 20% 못 간다니까? 네가 이야기했던 거다 기억하지? 형이 머리가 좀 좋거든. 20%갈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응? 이게 대형 우량주야. 대형 우량주인데 20%갈라면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나 가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요. 닥터K도 심기 일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죠? 얄짤 없어요. 오늘도 LG생활건강 호텔신라, 물론 추가 다시 팔아먹고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간 거지만 1% 조금 넘게 수익 났는데 밀린다 싶어 바로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죠? 바로 던져. 왜? 밀릴 것 같으니까. 아쉽고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좀 그렇긴 했습니다. 1%인데 싶어도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하고 던져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하이닉스 반등할 때, 자, 64,800원 여기 라인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20일 돌파해야만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0일 돌파해도 여기 위에 또 저항 있어요. 여기 다 뭐다? 여기 다 뭐다? 저항. 전부 저항입니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다 겨우 올라타면 좋은데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하락 추세는 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낙폭과되기 때문에 한번 바운드 넣은 거 먹는다 그랬습니다. 농담이었다. 농담이었으면 다행이고. 자, 셀트리온, 장기 투자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닥터K가, 셀트리온도, 좀 아쉬웠어요. 초반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그죠? 여기서 잘 끊고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한번딱 받쳐주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버텼는데, 그 다음 좀 처졌어요. 그럼 처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만 2천원, 여기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하고 나오든, 가지고 계신 분들 어쨌든 청산을 해야 되는데 분명 이거 다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여기서 사라 그럽니다. 183,000원, 183,000원 사서 자 공식적으로는 이날 팔아라 그럽니다. 그죠? 이날 204,500원 정도의 3분의 1 매도 그 다음날 다 던져, 다 던져 하고 난 이후에 쭉 빠졌어요. 자 204,000원 정도가 매도 단가인데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냐 들은 발음이 안 돼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요. 자, 여기를 저점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 저점에서 여기가 일단 한번 휘청한 라인이니까, 한칸 옆으로 가야 돼.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거는 날짜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요. 이런 거 상당히 고급인데,
무료에서 이야기 안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그래도 들어오셨으니까 이야기 저는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13일이 올랐으면 한 절반에서 60% 내지는 동기간, 마지노선은 동기간인데, 그러면 절반 정도를 보시면 한 6일 정도 아닙니까? 6일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 양호하게 받았다, 조정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가격은 얼마만큼 조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 상승폭에 피보나치를 적용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피보나치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28회에 보면 피보나치에 대해 설명해 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를 봐야 돼요. 상승폭에 얼마 정도 조정 받으면 양호한가? 382%, 50%, 618%. 조정은 작게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20일권 정도까지만 조정받는 19만 3천 원 정도에서 조정 멈추면 좋은데, 이까지 내려오면 좋다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랬습니까? 여기 위에서 60일 위에서 적당히 시간을 좀 보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나오면 좋다 그랬는데, 그 상황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시나리오 A, B, C까지 다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격 조정은 피보나치를 적용하고, 기간 조정은 적당히 오른 일수의 절반 이상 정도는 조정받는 것이 양호한 조정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조금 떨먹거렸는데, 그죠? 조정을 너무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기다리면 기회는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으로 조금 한 며칠, 이번 주 정도는 저는 크게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기간 조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다 가봐야, 오늘 화요일 아닙니까? 그죠? 월, 화, 3일 더 가고, 4, 5일에다가, 그죠? 6. 이번 주가 가야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로 붕 가면 좀 아쉽죠? 위로 붕 가면 좀 아쉽고,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 이번 주말 정도 되면 한번 관심 가지고 접근을 해도 한번 접근해 보겠다.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12% 정도 먹었으니까, 여기서부터 12% 정도 먹었으니까 더 가는 거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 하셨으니, 21만 3천원권 정도 갔을 때,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가다가 밀린 자리니까 여기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다가 저항을 받으면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면 조금 청산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더 밀리면, 밀릴 때좀더 청산해 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 정도, 금요일이나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20만 선까지 밀려주면 그때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트레이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이평선들 올라오거든요. 60일 커브 틀고 20일이 좀더 올라오고 120일도 밑에 깔아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이제 정배열 전환되는 초입입니다.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쫓아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자, 요즘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까지 최대한 기다릴 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이 왔을 땐 과감하게 매수할 줄 알아야만 주식을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최근에 기관 내용이 수급이 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가는 것이겠죠. 여기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공매도 청산 물량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닥터케이가 그렇게 딱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주 되게 안 좋은데, 셀트리온하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하고 휴젤은 괜찮아 보인다 했어요. 이 낙폭 심하게 막 두드려 맞는 상황에서도 이세 개는 유한양행은 플러스고요, 그죠? 휴젤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죠? 우연일까요? 뭐가 중요하다? 수급과, 저 휴젤도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사들어오죠. 수급과 추세란 말입니다. 추세가 휴젤은 돌려냈거든요, 하락 추세를. 그러니까 잘 가고 잘안 빠지는 거예요. 빠져도 여기 눌려주면 딱 기다렸다가 매수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39만 6천원. 그죠? 자, 유한양행은 예전에 샀다가 손절하고 났는데, 그죠? 처지니까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닥터케이 거 추천 종목 웬만하면 잘안 빠지는 게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예요. 그럼 여기
버티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너 이거 팔아먹고 30%짜리 막 먹었으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기회비용을 안 날렸다 이겁니다. 그죠? 자, 유한양행, 뭐 양호한 흐름이긴 하나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안 할랍니다 이거. 그죠? 셀틴 헬스케어는, 자, 여기 21선 돌파하는 듯 하다가 대번 밀리죠. 그게 추세입니다. 추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반등 2점 몇 프로 나왔던 거 봤거든요. 2.78까지 갔다 그대로 밀립니다. 내일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그죠? 외국계 매도도 많이 나왔고요. 이거 살만한 자리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샀다는 거 아니지만 가지고 계십니다만 77,000원 같으면 던져도 벌써 던졌어야 됩니다. 여기가 깨질 때는 무조건 던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장대 한번 깨지면서 밑으로, 그죠? 만약에 여기서 못 던졌다. 리바운드 넣어다가도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다시 튕겨 내려가거든요. 주식을 좀 오래 하셨거나 아신다면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리바운드 났을 때 여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실 안 던지면 박살. 블록딜 소식 때문에 그냥 폭락. 그죠? 자, 그렇다면 6만원권 잘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손절하시기를 강력히 권유 드릴게요. 그렇게 권유 드립니다. 자, 왜 바이오가 별로 안 좋다 말씀드렸느냐. 상승 추세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죠? 상승 추세, 아까 휴젤하고 유한양행밖에 없어요. 셀트리온은 최근에 끝내주게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쫙 올라가고 전환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관심권에 두고 이거 한 매매해볼 만한 권역까지 왔거든요. 이제 나머지 한번 보실래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이거 들어가가지고 조금 먹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대번 다 토해내잖아요. 그죠? 휴젤, 이거 상승 추세. 그죠? 초입 아닙니까? 상승 추세 초입에 여기 포인트거든요. 사실은 상승 추세 초입에 못 들어갔다면 눌림목 줄 때 들어가라. 조금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왔어요. 그런데 바이오 웬만하면 좀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셀티런 정도 빼고는 휴젤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리스크가 큽니다. 쉽게 말해서 인보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성분 하나 잘못되면 그냥 회사가 휘청휘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보유 종목 체크할 겁니다.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바이오 좀, 질렸어요, 사실. 자, 뭐 좋은 거 하나 있습니까? 전부 하락 추세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난리 부릅습니다. 그죠? 이거 보십시오. 그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나마 ABL 바이오 이거 괜찮았었는데,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셨던 분 계시거든요. 안 던졌으면 박살. 그죠? 비교적 닥터케이가 던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잘 빠져요. 한번 돌려보십시오. 유한양행 하나 정도. 나머지는 전부 밑으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의료기기, 치료, 치과용 의료기기 쪽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그나마 괜찮아요. 자, 바이오 당분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연결되는 맥락입니다.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한 종목에 목 매달지 말라 이겁니다. 그죠? 아직도 셀트리온 50만원 100만원 간다고 나불나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야, 미친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그 이야기 하고 있다면. 그죠? 자, 여기 2017년도에 바이오 광풍에 가깝게 바이오 짜 달고 있으면 상당히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여기 거품도 섞였고 바이오 옥석 가려야 된다 해서 2018년도 상당히 낙폭 컸습니다. 신라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의 상황이 모멘텀 발생 앤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여기 상황에 준하는 내지는 더 나은 영업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셀트리온 그것을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깨짐으로 해서 완전 하락 추세 전환이거든요. 이제는 하락 추세 멈추고 돌아서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만, 그죠? 15만 8천원이라 그랬습니까? 그때 사서 30만원권에서 던진 것은 뭐 잘했습니다만 여기 26만 4천원 깨질 때 던졌어야 한다. 적어도. 그죠? 그렇다면 아까
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 같으니까 조금 그러면 길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차피 지금까지 들어 계신 거니까 19만 7천원 내지는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그럼 한번 홀딩 해보셔라. 어차피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니까 중장기로 가신다면. 그렇지 않고 닥터K 의견 듣고 좀 휘청휘청할 때 끊어내고 밑에서 반등 놓을 때 다시 사놓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면.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자, 추천주,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그죠? 현대차 잘 팔아먹고, 현대차 11만 9천 사서 13만 팔아먹고, 다시 사고 팔아먹고, 다시 사고 팔아먹고 난 이후에 탄력이 셉니까? 탄력이 별로 세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적당히 청산해내고, 다시 들어간 게 현대모비스. 물론 여기 샀어요. 자, 잘 가다가 좀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요. 다시 올라탔습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 어디 있습니까? 시리님. 밑에 다 깔아놨어요. 이제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그죠? 그러니까 홀딩합니다. 이거 주력입니다. 그죠? 현대모 자동차 괜찮다 했습니다. 유독 빨개. 그죠? 자동차 3개 보고 있는 거. 그죠? 유독 빨갛습니다. 그래서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이번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23만원권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자, 그러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합니다. 기아차. 자, 여기서 샷,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샷, 그리고 오늘도 더 추가. 자, 여기 상단 돌파하고 나면 자, 전고점 인근이 45,000건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고 기관이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호. 삼성중공업 여기서 갑자기 조선주 이야기합니다. 올라갑니다. 양호 홀딩. 기관 들어와요. 닥터K는 수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한쪽이라도 적어도 안 들어오면 하질 않아요. 그죠? 일단 강한 탄력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전고 여기 이평선 상단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겠다. 자, 경론이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남북 경협이 오늘 좀안 좋아요. 오늘 안 좋은데 자, 초반에 여기서 만약에 못 끊어냈다면 이제는 기다려야 되겠죠. 반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왜 20일권 인근이니까 그죠?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남북 경협은 이게 추세가 가장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경농이. 자, 딴 거도 한번 돌려볼까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아직 하락 추세. 아직 하락 추세. 이거 상승 추세 전환. 그러면 여기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 나와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으니까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비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아시아 종묘는 나름 괜찮고 나머지 별로예요. 그러니까 주식 좀할줄 아시는 분은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 잘못 돌려냈어요. 그리고 G20이 정상 회의가 6월 28일입니까?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아마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것 같은데요. 그때 좀 좋은 이야기 나온다면 한번 더 강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더 홀딩합니다. 그리고 임탑스 이거 휴대폰 부품 쪽은 오늘 좀 휘청휘청 하다가 살짝 돌아서는 거 보고 여기 20일 지지권 지지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여기 20일 깨지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홀딩. 저 여기 상단까지 노리겠습니다. 코스닥 그렇게 난리 불어수치는데 0.5밖에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강세 업종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SK텔레콤 갑자기 사 그럽니다. 어저께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 팀원 한 분이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 올라가면 재수입니다. 근데 재수 받았어요 지금. 재수 받았어요. 갑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딱 노려보고 있었거든. 딱 노려보다가 정확하게 닥터케이는
시나리오들에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락추세 딱 돌파하니까 사. 그러니까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기야,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딱 돌파하는 거 하라. 그게 형이 줄 수 있는 팁이야. 갑자기 막 사들어와. 그죠? 막 사들어옵니다. 기간이. 이거 매도와 매수의 한 폭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잽이 안 돼요. 통신주 별로 간 거 없거든. 그죠? 이거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아직 홀딩입니다. LG전자 오늘 조금 늘릴 수 있는 거 각오하고 일단 들어갔습니다. 일단 양호. 일단 양호. 자, IT 전기전자 중에서 뭐가 가장 좋다 했다? LG전자. 그것도 퍼펙트예요. 뭐 삼성전자 갔습니까? 하이닉스 갔습니까? SDI는 괜찮아요. 눌려주면 관심 가진 데 했고요. SDI하고 LG전자 가장 좋다 했는데 LG전자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안 좋아요. LG전자 돌려내고 여기서 싸 하고 난 다음에 6% 바로 상승. 다시 재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자, LG생활건강 여기 상단 근처에서 휘청휘청 하길래 그냥 청산. 그죠? 청산 이후에 더 빠져. 그죠? 요거 내려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팔아 그랬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바로 빠집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 여기에서 팔아 그랬습니다. 시원 찾는 거 봤거든. 여기 저항에서 강하게 못 들고 가고 비리비리하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바로 청산. 그죠? 자, 이런 것들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좀 더 만들어야 돼요. 왜? 뭐가? 위에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지저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평선이 어느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의미고요. 숨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 뭐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위에 저항이 있잖아요. 잘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하게 밀리고 지지권에서는 지지받으면서 강하게 돌파 나와야만 상승 추세 완전 전환할 수 있다. 이해가 된다. 출석 체크하기 1번 눌러 이해야. 자, 이 명강이다 생각하는데 아홉 분 보고 계시네. 참 딱딱히 인기 없어요. 그죠? 뭐가 원인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디 내놔도 저 별로 꿀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죠? 어디 내놔도 꿀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별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초심 가지고. 그래서 단타도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단타도 쳐야 되고, 그죠? 맞지 그래. 고압선 위에 있으니까 자꾸 머리 타잖아. 지직. 아유, 그지? 그런데 하나에서도 이렇게 타는데 위에 첩첩이 있는 이런 여기는 아직 아닙니다만, 그죠? 이런 부위에서 안 던지면 되겠냐 이겁니다. 몇 개입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일선 하나 겨우 돌파하고 위에 첩첩 산중인데 못 간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 좋아하느냐. 이마트 하나 예 드릴게요. 이런 거 자꾸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거. 위에 첩첩 상중으로 있는데 어떤가요?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갑니까? 박살. 박살. 그죠? 그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돼요. 이평선 위에 있으면 안 한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그러면 닥터K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평선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려와도 비빌 언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지지예요. 지지. 에이, 헌기야, 지지. 안 돼, 지지. 이거 말고 지켜낸다, 지지. 어? 헌기야, 지지. 이거 말고. 아유, 그죠? 지지가 있는 거 해야 된다고요. 우상향하는 거. 우상향한다 해도 이렇게 꼭대기 있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상승 초입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지 말하는 법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경롱 이런 모양 아닙니까? 이게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 비슷한 모양. 여기 가기 전에. 그죠? 이거 미쳐가지고 저로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그 이야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뭐? 5G and 휴대폰 부품. 닥터K가
강한 업종이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요새 이야기 안 하죠. 왜 차익 실현 30%나 먹고 나왔는데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조금 더 가는 듯 마는 듯 해도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지 이제 들어가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밑으로 꼬꾸라지면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나요. 확실히 강한 업종은 맞아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컷 팔아먹고. 이것도 여기서 포인트 딱 넣을 때 사서 여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나오니까 그냥 쭉 빠지죠. 왜? 여기 5G가 조정권에 들어왔다는 걸 딱 감지를 했습니다. 그죠? 삼지전자 여기서 딱 사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 안 그런다니까? 딱 20이라고 딱 붙었고 밑에 이평선 다 있는데 사 30% 바로 날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던져 하고 나니까 쫙 빠져요. 그죠? 다 비교적 고점 위에 있습니다. 고점 부위에 있어요. 이거 외국인이 워낙 지금 보니까 5G가 좋아서 잘 패대기를 안 쳐서 그렇지 만약에 패대기 한번 딱 쳤다 이러면 그냥 아작납니다. 아작나 잘못하면. 왜? 저기 위에 많이 올라간 것만큼 나쁜 것도 없는 겁니다. 슈프리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 5% 딱 먹고 챙겨 나왔어. 왜? 시장이 흔들흔들 했거든요. 다시 사 25% 날아갔습니다. 도합 30% 던져 하고 나니까 쑥 빠졌어. 다시 올라가긴 하네. 그러나 추가로 더 못 가고 오늘 대박 밀리잖아요.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 그냥 큰일 났어요. 여기가 무너지면 밑에 많이 쳐집니다. 자, 그래도 휴대폰 부품이 조금 더 강세예요. 왜? 아직까지 크게 아까 봤던 5G보다는 그나마 오름폭이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무모하게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지 모르고 막 따라 들어갔다는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에 비하면 인탑스는 강하게 갔다가 좀 늘려줬는데 여기 한번 도전해 볼 만하잖아. 딴 거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올라간다면 2만원권까지 노려볼 겁니다. 그리고 20일 깨지면 샀던 이유가 없어지니까 손절. 왜? 여기 밑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칼 손절할 사람은 해라 딱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헝기 선수가 단타 연습한다고 했는 거 한번 볼게요. 권점 나야지 이제. 응? 내가 일부러 다 돌려봤어. 헝기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냈는가. 뉴보텍. 야, 헝기야. 너 어디서 샀어? 20% 먹었으니까 오늘 28%? 어저께 뭐 여기 정도에 사가지고 뭐 올라가가지고 뭐 파는 거야. 어떡한 거야. 이게 정상적인 주식이라고 생각해? 이런 거 하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고. 손님 왔다. 셀트리온요. 조정권에는 있는데 워낙 강하게 가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켜봅니다. 어제 샀다. 어제 왜 사냐. 20% 먹었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엉벙 떨어지는데 샀단 말이야? 야, 진짜 못하는 거다. 진짜 못하는 거라고. 올라가서 다행이었는데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했어. 엉벙 여기 갭 상승한 거잖아. 가다가 대박 밀렸는데 여기서 사면 어떡해. 그지? 홍콩 간다. 너 말레이시아에서 공짜로 홍콩 가고 싶냐? 공짜로 홍콩 가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냐? 1710원에 한번 샀다. 뭐야 이거? 1710원이겠지. 아니네. 그러니까 1710원이겠지. 아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안 바꾸면 난 모르겠다. 이제. 그 다음에 XINC. 이거는 뭐, 그지?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자리가 그래도 할 만한 자리인데 너무 싼 가격이야. 너무 싼 거는 좀 하지 마. 이거 봐봐. 이렇게 갔다가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그지?
자, 셀트리온 아까 뭐 방송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자, 120일, 20일 정도 지지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고 조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좀 늘려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워낙 강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60일 정도 지켜내는 권력이 오면 닥터기 다시 재매수 생각 있어요. 자, 그래서 지지저항 같은 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본을 반드시 좀잘 준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닥은 보시면, 자, 바이오 쪽을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했어요. 시총 상위 쪽에 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지수는 조금 왜곡되었다. 무슨 말이다? 이렇게 낙폭이 좀 심하긴 한데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 쪽으로 집중적으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휴대폰 쪽인 인탑스는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꼬꾸라지기 전에 이렇게 돌아서려고 할때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매수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외국인이 패다가 들어올리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적어도 이렇게 낙폭 심한데 안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사고 나니까 푹 빠지는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은 적당히 한번 노려보겠다. 생각합니다. 손님 받아라. 흥겨 손님 받아라. 아유. 자, 일단 지금 해외 선물이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아까보다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이 0.58 상승, 나스닥 선물이 1.09 상승. 그러면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다? 추가 상승하네요. 0.35% 상승. 예야. 예야. 되는 겁니다. 자, 야간 방송 오늘 한번 해봤고요. 최근에 닥터게이가 조금 컨디션 조절 하는 관계로 야간 방송 좀 자주 못한 점 양해 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금 더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좀더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좀 하시면서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엉켜있는 실타래도 천천히 한올한올 풀어나가야지 그냥 잡아당기면 절대로 풀수 없는 완전 결속이 돼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반드시 좀 답답하시거나 손실폭 있더라도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는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로 분봉 매매 강의하면서 실전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아 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내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